한 단계 그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비타민C가 고갈되는 게 이제 암을 형성되는 또 한 가지 단계죠. 비타민C가 고갈되는 이유는 도파민에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그 아드레날린, 노라드레날린이란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체온을 어디서 만드냐면 도파민에서 만든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도파민에서 그 노르에프린, 에프린이란 이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을 만들어질 때 비타민 C가 쓰여.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되면 비타민 C가 다 고갈이 되는 거예요. 이 비타민 C에 대한 거는 이 노벨이학상을 받은 라이너 스폴링하고 이반 카메론이란 분이 이제 비타민C를 써가지고 야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증명하신 분이고 요 비타민C의 이제 암의 작용